한때 신학계에 뭐 80년대 초반에나 뭐 70년대부터 뭐 이렇다 또 많이 싸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다원주의였습니다. 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 뭐 그것이 뭐큰 문제입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거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한국의 이제 감리교 신학교 교수였던 변설환 교수가 하셨던 얘기인데, 산이 이렇게 있는데, 종교인들의 목표는 여기 꼭대기라는 거예요. 근데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다양하다는 거죠. 등산로가. 쉽게 말하면 여기는 뭐 기독교, 뭐 불교, 힌두교, 모슬렘,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다 다양한데 산 꼭대기 올라가면 다 만난다는 거예요. 올라가는 길 도중에는 나밖에 안 보이니까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싸우는데 사실은 정상적으로 올라가면은 산 꼭대기 가면 다 만나니까 싸우지 말자. 종교는 모두 다 구도자의 길을 찾는 거니까 싸우지 말자. 그래서 종교 간의 대화도 하고 뭐 이러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종교 간의 대화를 하는 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많은 분들이 종교 간의 대화 자체를 이렇게 막 위험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타 종교와 대화를 하다 보면 기독교의 진리가 왜곡되지 않을까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종교 간의 대화는 안할 수는 없죠. 종교 간의 대화는 교회가 연합돼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근데 종교 간의 일을 해야 되고 연합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될게 있어요. 종교가 가지는 위력이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인도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려고 할 때에 인도가 어떤 여자들을 지금 막 성폭행하고 그러잖아요. 여자 인권이 없으니까 뭐 아니면 아랍 계열의 여자들이 막 죽어가거나 이러잖아요. 그럴 때 인권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그러지 말아라 할때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가가지고 그 여자들을 그렇게 죽이지 말라 할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나라의 가장 지배 계층인 힌두교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종교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막 그때 니그 같은 것들이 지옥 갈 놈들이니까 그러지. 죽여라!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간의 대화는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종교 간의 대화라는 건 우리 집사님들이 가가지고 힌두교 사람 만나가지고 친하게 지내라는 뜻이 아니라 대화를 하려면 어느 정도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종교에 대한 걸 아는 사람들이 대화를 해야지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종교 간의 대화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 함부로 이렇게 비판하시거나 그러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하지만 종교 간의 대화도 있고 연합도 있고 어떻게든 일을 해야 되지만 종교가 타 종교와 혼합을 하거나 섞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이거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죄송한데, 그러면 불교도 그렇게 인식을 하느냐? 천만에요. 불교 그렇게 인식을 안 해요. 그러니까, 다원주의를 주장했던 기독교 목사님 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기독교는 막 불교를 욕한다, 타 종교를 욕한다, 막 그러면서 막 해가지고, 불교를 가면은 불교는 다 포용한다 해가지고 갔어요. 그랬다가 어디 화엄사인가요? 가가지고 거기 주지스님한테 아주 부끄러움을 당했죠. 무슨 얘기냐? 진리는 불경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그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목사님이 굉장히 당황해가지고 무슨 얘기냐 다른 데에서는 어떻게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다 오직 불경을 통해서만 알수 있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당황했던 경우가 있죠. 모든 종교에는 자기 종교가 가지고 있는 진리라는 게 있어요. 그들 스스로 말하는 이거를 갖다가 건드리면 다 폭발해요. 그러니까 종교 간에 분쟁이 나는 거죠. 그거를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지 건드리면 다 터져요, 어느 종교나. 그렇지 않으면 그 종교 자체가 존속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저 삼중턱에 살고 있는 존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사실은 이 산을 올라가는 중턱에는요, 사람 잡아먹는 무서운 호랑이가 500마리 정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산을 한 번도 올라가 보지 않은 다섯 살 먹은 아이가 자기가 올라갈 수 있다고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 봐라, 다섯 발자국 가더니 나 봐라,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냐 이러는 거예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길을 갈 때 호랑이보다도 더 무서운 사탄이, 마귀가 우리의 길을 막고 사자처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을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인간이 호랑이하고 다섯 살짜리 아이라고 말하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나나요? 사탄하고 인간은 다섯 살짜리하고 호랑이하고 싸워서 이긴, 다섯 살짜리가 호랑이를 싸워서 이길 확률보다 인간이 사탄하고 싸워서 이길 확률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길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인간이 감히 자기가 마치 다 도달해 본 것 마냥 모든 길이 진리 똑같은 어떤 결과로 간다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기는 뭐예요? 모든 인간이 구원을 받기를 방해하는 존재와 세력이 있잖아요. 마귀가 있어요. 근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5살짜리 인간이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부모가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천만에요. 그걸 보낼 부모는 단 한 명도 없어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길에 구원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5살짜리 아이가 호랑이 500마리가 사는 산을 통과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정상 산꼭대기에 도달할 수 있다고요? 불가능하다니까요. 우리 한주는 큰소리 쳐요. 할 수 있다고.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보내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산을 올라가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직접 산을 올라가 본 경험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직접 그 산에 길을 내신 분. 그 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미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호랑이를 창조하신 분. 호랑이를 발로 밟으실 수 있는 분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호랑이가 나타나면 총 하나로 빵 쏘면 그냥 바로 죽을 위대한 사냥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산을 올라가는데 로봇 태권브이가 있어요. 이따만한 로봇 태권브이가. 그럼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타고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올라갈 수 있죠. 로봇 태권브이 타고는 올라갈 수 있죠. 우리가 이 정상적인 산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호랑이가 전혀 침범하거나 공격할 수 없는 능력의 존재의 힘을 힘입을 때 올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구원의 도를 말할 때 신이 직접 죽었다고 말하는 종교는 단 한 종교도 없어요. 당신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으라고 말하지 신의 능력으로 구원받자라고 말하는 종교는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가 위대한 이유는 그 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 신이 우리에게 오픈을 한단 말이죠. 구원의 배, 구원의 능력의 그 놀라운 거를 오픈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로봇 태권브이를 타고 올라가면 가능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능력의 이름, 능력의 예수의 이름, 그 승리의 부위에 탈 때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은 어때요? 유일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타 종교와 얘기할 때 절대 다른 종교인들과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니네가 구원이 있네 없네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 제가 몇 번 얘기, 이 다원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이라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인들한테 당신은 뭐 구원 못 받아요 이런 얘기 해봤자 별로 신경도 안 쓴다고요.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돼? 뭐 이러지. 내가 왜 구원을 못 받아? 이러질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야죠. 그래봤자 그분들은, 불교인들은 별로 천국 가는 걸 좋아하지도 않아요. 불교가 가지고 있는 기본 도식 구조가 윤회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여기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육도를 가져가지고 아수라가 여기 있잖아요.
죄를 많이 지으면 여기 떨어지고 여기 떨어지고 여기 떨어지고 여기 떨어지다가 또 선행을 하거나 뭐 때가 되면 다시 돌아와요. 더 착한 일 하면 가요. 이게 계속 서클을 한단 말이죠. 이게 윤회예요. 그러면 불교가 꿈꾸는 건 뭐냐면 이 윤회 사슬을 끊고 해탈하는 것이 목적인 거지.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자꾸 천국 천국 얘기해가지고 하면 불교인들은 그렇게 뭐 꼭 천국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개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본래의 원래의 창조의 몸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원래의 그 뭐 그걸 회복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과 여러분이 만나서 뭐 구원이 니네는 있네 없네 얘기해봤자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툴 필요가 없어요. 오직 뭐 하면 돼요? 복음을 전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고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당신의 인생이 변하게 될 것이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해야지. 뭐 네 종교가 맞네 내 종교가 맞네 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참 어리석은 거예요. 바울이 복음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오직 복음의 역사가 안 나타났던 것은 아레오바고 설교 아테네에서 논리적으로 싸웠을 때 논리는 이겼는데 예수 믿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나 그 예수를 안 믿는 사람하고 절대 논리적으로 싸우지 마세요. 니네가 맞네 우리가 맞네 이거는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냥 알았어 니네가 네 말이 다 맞아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와봐 우리 목사님 얘기 들어봐 어? 와서 하나님을 만나봐 네 인생이 바뀌나 안 바뀌나 보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지. 거기서 뭐 네 종교가 어떻고 우리 종교가 어떻고 우리 종교는 뭐 하나님이 죽었네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쉽게 접근하세요. 그러니까 네가 예수를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어. 아주 쉽게 접근을 하셔야지 절대 다투시면 안 돼요. 구원은 오직 어디를 통해서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늘 본문을 보시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지금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니까 잡히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말씀하니까 이제 그 아버지께로 가는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가시겠다고 하는 그 길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본문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말해요? 길과 진리 생명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이 물론 우리는 그렇게 외웁니다만 이 본문의 내용이 뭔가 좀 잘 맞지 않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보세요. 분명히 도마가 길이 뭐냐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길뿐만 아니라 진리나 생명까지도 덧붙여서 말하는 장면이잖아요. 제가 요한복음에서 에고 에이미가 나온다고 그랬죠. 에고 에이미는 나는 뭐뭐다 라는 뜻인데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님이 좀 뭔가에 대해서 더 설명해 준 듯한 느낌이 들어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지금 다 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길만 얘기하면 될 거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의 해석을 보통 우리 NIV 성경에서나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end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end 그 다음에 진리고 end 그 다음에 생명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호타라는 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어로 이 카이라는 단어가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엔드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카이라는 단어는 엔드라는 말 말고 곧시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인, 특별히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요한복음을 가르쳤던 교수님은, 신학 교수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엔드보다는 곧으로 해석을 해야지 원래 예수님이 전하려고 했던 뜻과 부합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내가 길이다. 그리고 그 길은 뭐예요? 즉 곧 진리고 엔드 생명인 길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되세요? 내가 길이다. 곧 진리고 생명이다.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를 설명하시는지 말씀해. 내가 바로 그 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그 길이다. 근데 무슨 길이에요? 진리인 길이고 생명인 길이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진리의 길은 누가 유일해요? 예수가 유일해요. 오직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길은 누가 유일해요? 예수가 유일해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모르겠습니다. 내가 길이라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도마에게. 내가 길이야. 진리로 가는 길이고 생명으로 가는 길이야.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님이 퍼뜨려버린 게 아니라 내가 그 길이야.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야.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 세상에 많은 길이 있어. 아니요. 세상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의 모든 광고, 모든 지식은 다 예수 말고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 뭘 가르치냐면 십자가 붙들지 말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다. 우리에게는 이 길이 최고의 길이거든요. 예수님은 이 길만, 자기 길밖에 얘기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사탄은 뭐라고 그래요? 자꾸 다른 길이 이 길보다 더 크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길 말고 다른 길로 가, 다른 길로 가. 돈의 길이 예수 길보다 더 좋아. 돈의 길을 가. 예수 길 가지 마. 다른 종교 길이 더 커. 십자가 길 가지 말고 그쪽으로 가. 권세나 쾌락의 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뭐하러 힘들게 가. 즐길 거다 즐기고 가. 그런데 신자로 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다른 어떤 길보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길이 유일이고 최고임을 믿는 자들이에요. 돈이 우리를 절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고 믿는 거죠. 권력이나 어떠한 권세나 다른 종교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 수 없다고, 진리로 이끌 수 없다고, 생명으로 이끌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예수를 선택한 거예요. 근데 어떤 신자들은 그거를 못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양다리를 걸칩니다. 양다리를. 불안한 거거든요. 한 발은 예수 안에 뒀는데 저 돈을 잡지 않으면 혹시 예수가 아니면 어떻게? 라고 발을, 한쪽 발을 세상 속에, 돈 속에 살짝 둡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믿음이 좋으려고 할 때는 이쪽으로 왔다가, 믿음의 길로 왔다가, 믿음이 안 좋고 아니야 돈을 많이 벌어야지 내 노후가 하나님 어떻게 보장해 줄까 싶으면 또 이쪽으로 확 갔다가, 설교 듣고 또 문의 받으면 아이 그래지 돈 찾으면 안 되지 내가 예수 따라 살아야지 하고 또 이리로 왔다가,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믿음 좋은 사람은 어느 쪽에 더 많이 있을까요? 요쪽에. 그러니까 내가 한 80% 이상을 그래도 하나님의 믿음의 길에 발을 두고 있다. 그러면 꽤 괜찮은 거예요. 근데 나는 주로 주일과 관계가 있다.
6일은 돈 쪽에 있고 1일은 하루만 신앙 쪽에 있다. 그러면 이제 믿음이 좀안 좋은 거예요. 대부분의 나의 삶이 믿음의 길을 따라 산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사탄은 세상은 계속해서 어느 길을 주는 거예요? 다른 길을 주는 거예요. 다른 길. 예수는 분명히 오직 예수만의 길이라고 말하는데 자꾸 다른 길을 아니 아니 그길 막아 가지 마. 다른 길 좋은 데 있다니까. 자꾸 다른 길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른 길을 자꾸 쳐내고 돌리고 예수님 말한 십자가의 길로만 가야 되는 사람들이죠. 미국의 그뭐 유명한 빌리 그레엄 목사 옆에 있잖아요. 빌리 그레엄 옆에 목사 옆에서 찬양을 했던 조지 베브리 슈아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그 미국 시카고 방송국 편성자로서요. 제일 잘 나가는 가수였대요. 가수였는데 어렸을 때 신앙이 좋았어요. 예수를 잘 믿었는데 돈이 생기니까 인기가 생기니까 예수를 따라가던 그 길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고 이 길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돈의 길, 그러니까 명예의 길을 따라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설교가 그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어렸을 때 믿었던 예수님이 그 안에서 되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날 회개합니다. 아, 나는 돈도 인기도 얻었지만 내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다시 그날 밤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기 일생을 바치기로 헌신을 합니다. 돌아선 거죠. 여러분이 이때 참 조심해야 돼요. 사탄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려고 할때 놔줄까요? 안 놔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여러분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잘 되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망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대답이 없으시네. 여러분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아니면 뭐 사업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나요? 여러분이 취직을 했어요. 그것도 여러분이 꿈꾸던 제일 잘 나가던 회사. 미국으로 해보죠. 여러분이 애플이라는 회사에 중역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뭐 1년에 한 10만 불씩 벌어요. 10만 불 적어요? 1년에 한 20만 불씩 벌어요. 하나님의 복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아니에요?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럼 이 사람이 잘 나가다가 회사에서 잘렸어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하나님 복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 하고 있는데 거기 버텨지면 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고 있는데 잘렸잖아요? 그것도 복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 못하는데 계속 유지되잖아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사탄이 던져주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니까 계속 부자 되잖아요? 사탄이 던져주는 거라니까. 여러분, 그거 걸리면 큰일 납니다. 평생 교회 안 다니죠? 예수 안 믿죠? 돈 따라가다 죽는 거예요. 그날 밤이 사람이 그렇게 헌신하고 왔어요. 헌신하고 다시 주님께 헌신하고 일생을 바치기로 왔는데, 그날 방송국에서 전화가 옵니다. 다시 계약하자. 계약하자. 계약하면, 지금까지 받았던 돈의 배 이상을 주겠다라고 딜을 해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걸 해석하실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했더니 하나님 응답을 이렇게 빨리 해주셨네, 그냥. 역시.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걸 포기하고 내가 두 배에 되는 돈을 찾아서 나갈까요? 아니면 그걸 포기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했으니까 하나님께 일생을 바쳐야 될까요? 대답을 안 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약속한 순간 전화가 왔다니까요. 그날 밤 딜이. 자 보세요. 돈을 두 배를 넘게 주겠다라고 말을 한 것이
사탄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헌신을 했죠. 헌신을 했더니 음성이 들렸어요. 돈을 두 배를 주겠다. 이게 해석을 잘해야 되잖아요. 사탄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아,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이게 사탄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복 받는 거예요? 이게 저주 받는 거예요? 아, 대답을 안 해요. 이게 복 받는 거예요? 지금 저주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헌신하려고 하니까 헌신 못하게 하려고 사탄이 지금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했다고 지금 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잖아요. 갑자기 몸이 확 아플 수도 있고 사탄이 여러분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아파가지고 훨씬 시험에 많이 드시는 분들은 아프게 하죠. 잘못되게 하죠. 근데 막 그 허영심이 있거나 있고 더 잘되는 쪽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은요 갑자기 확 잘되게 해줘요. 이제부터 헌신하시게 생겼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아, 헌신은 앞으로 10년 뒤에 할 걸로 다시 한번 주님께 맹세합니다. 이러고 가는 거죠. 10년 동안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10년 동안 버는 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을 안 섬기겠다고는 안 하죠. 10년 동안 번 걸로 꼭 선교하겠습니다. 10년 뒤에 그 돈 다 날립니다. 10년간 믿음 생활 완전 꽝치고. 사탄이 너무 잘 알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요. 완전 사업 둘 중에 하나예요. 망하든지 너무 잘 돼가지고 하나님 모르든지. 이 사람은 뭘 선택했을까요? 이거를 사탄의 음성으로 판별을 하고, 아닙니다. 나는 오직 이제 오늘 밤 제 목소리를 주님 앞에 드리기로 결정해서 제 목소리는 앞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쓰여질 겁니다. 이랬어요. 할렐루야. 이게 쉬운 선택일까요? 어려운 선택일까요? 보세요. 유명 가수가 1년에 얼마 벌어요? 100억 정도 번단 말이죠. 한국에서 잘 나가는 모든 가수들이, 아주 잘 나가는 가수들이.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얼마 주겠다는 거예요? 아, 200억을 준다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지금 200억을 포기한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별로 대답을 안 하시네. 여러분의 아들이 잘 나가는 가수인데 이제부터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지금 기도회 하다가 은혜 받고 이것이 금요일날 나와가지고 기도 좀 하라고 그랬더니 은혜 받더니 이제 CCM 가수가 되겠대요. 다 포기하고. 근데 그날 밤에 전화가 왔어요. 200억 줄 테니까 나랑 계약하자. 그랬더니 아들이 와서 그래요. 엄마,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나 그 재계약 안 하기로 했어. 그럼 여러분이 역시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럴래요? 이 쌍을 미친 정신을 어디다 좀 이러실 거예요. 별로 이 얘기 듣고 은혜는 될지 모르지만 제가 하는 말 듣고는 별로 은혜가 안 될 텐데요. 여러분의 아들이 그러신다면? 별로 안 그럴까요? 아, 100억씩 벌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갑자기 헌신하는데 그날 밤에 전화가 왔다니까요. 200억 줄 테니까, 더 줄 테니까 나랑 계약하자고. 근데 아들이 와가지고 저는 이제 CCM 가수하고 김일국 목사님 부흥 집회 따라다닐 거예요. 그래서 잘했다. 역시 넌 내 아들이다. 그럴 거예요. 10년 뒤에 해라. 10년 뒤에. 10년만 하고 해라. 10년 뒤에 네가 번 돈으로 선교하면 되잖아. 그럴 거예요, 안 그럴 거예요? 여기에는 한 분도 안 그러실 줄 믿습니다. 그러실 것 같은데. 이 양반이 앞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만 쓰겠다고 탁 하고 난 다음에 전화를 탁 끊으니까 마음속에 갑자기 하나님께 주신 영감의 멜로디가 떠올랐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노래를 하나 작곡을 하게 됩니다. 그 찬송가가 바로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요. 가사의 내용이 이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랬잖아요. 지금 몇 배를 주겠다는 돈을 포기했으니까. 1절 가사가 이거예요.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2절 이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3절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요. 그리고 마지막 가사가 이거예요. 예수 밖에는 없네. 이분은 자기의 구원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오직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돈을 몇백억을 준다고 해도 아니, 나는 예수. 돈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자녀가 돈을 벌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결단을 하게 했을 때 우린 정말 돈의 길을 선택하느냐, 세상의 길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느냐. 우리는 예수를 확실히 붙잡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른 길을 말해도, 수많은 유혹자가 다른 길을 말해도 오직 예수만을 붙들고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좋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는 목회자들도 포함돼요, 돈이 주는 길을 따라가다, 목회자 하려다가 돈 주는 길을 따라가다 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만 따라가다 헌신했던 사역자들이 예수 잘 믿고 따라가다가 쾌락이 주는 길을 따라가다가 멸망에 이른 자들이 있어요.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집사 중에도 있고 권사 중에도 있고 장로 중에도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리에 이르는 길, 생명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구원과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4장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